번제는 여러 가지 제사법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제사법입니다.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이죠. 번제에 담긴 영적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모든 규례를 지켜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소를 제물로 드릴 경우 번제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번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번제의 제물을 수컷으로 드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한 중심을 받기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하고 순결한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의 번제를 드릴 때 셋째, 흠 없는 수송아지로 예물을 드리되 회막문에서 드리라 하셨습니다. 넷째로, 번제를 드릴 때 자기가 드리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잡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사법 중에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 지난 시간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째, 번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 했습니다. 둘째, 번제의 제물을 수컷으로 드려야 한다 했죠. 또한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하여 수컷 중에서도 송아지를 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송아지는 아직 교미하지 않은 송아지를 말씀하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순전함을 의미한다 했죠.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어서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하고 순결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나와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셋째, 흠없는 수송아지로 예물을 드리되 회막문에서 드려야 한다 했고요. 넷째, 번제를 드릴 때 자기가 드리는 제물의 머리에 친히 안수를 하고 잠든다 했습니다.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제물의 피를 제사장이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리는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수송아지를 잡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피를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리죠. 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속하실 때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했고, 이때 바로 생명 자체인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피를 흘려주셨고, 또 손과 발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그것을 보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납하신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들인 피의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영적인 법칙을 알았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순종하여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처럼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릴 때도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의 피를 단 사면에 뿌린다 했습니다. 여기서 단 사면은 동서남북입니다. 즉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을 의미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동서남북은 물론 방향적인 의미의 동서남북이 있지만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을 내포하는 의미로 동서남북이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 사면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든지 밝힌다는 모든 곳에서 행한 죄를 그 피로 사함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동서남북 방향이라는 말이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로서의 동서남북만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갔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에서는 동서남북이 우리가 꼭 동서남북 사방 이 네 방향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행했던 죄를 대속한다는 의미로 동서남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한 영적으로 다른 의미와 또 하나는 방향성으로, 즉 우리가 이쪽 방향, 저쪽 방향으로 가서 지은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가는 모든 것, 그것을 바로 동서남북의 방향에 담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유적으로 동으로 가라 하셔도 서로 가기도 하고 남이나 북으로 가기도 하죠. 기도하라 하셔도 하지 않고 사랑하라 하셔도 미워합니다. 섬기라 하셔도 교만하여 섬김받고자 하죠. 거룩하라 하셔도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탐욕을 부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진리이다라고 정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정해주신 것과 다르게 자기 정욕을 쫓아갔던 것, 다르게 행했던 모든 것, 이것을 바로 동서남북, 즉 단사면 동서남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사면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방향에서 벗어나 어긋나게 가면서 범죄한 모든 것들을 다 사함받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고 예배를 주장하는 주의 종이 바로 피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힘입게 되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행한 모든 것을 다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피로써 사함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행해야, 그렇게 해서 범죄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산 제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처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드린 설명이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단 사면에, 즉 동서남북 사면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야 한다, 이렇게 행해야 한다고 정해 주신 것과 위배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을 바로 주님의 보혈로 사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오늘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의 번제를 드릴 때 여섯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레위기 1장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말씀했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대충 덩어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며 어떻게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순서와 질서가 다 정해져 있죠. 먼저 제물의 가죽을 벗긴다 했습니다. 제물로 드린 짐승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려야 하는데 가죽은 더럽고 질기고 불에 잘 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태우면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 깨끗하고 향기로운 예물이 되려면 먼저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뜬 고기만 가져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향을 흠향하십니다. 그런데 향기롭지 않은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더럽고 냄새나는 가죽을 벗기고 드려야 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 때가 묻은 겉모습을 벗고 경건하고 거룩한 자세로 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자,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꼭 범죄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경건함이나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적인 모습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치나 허영이나 자랑 같은 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은 시장이나 백화점을 돌아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시간만 나면 습관적으로 쇼핑을 하죠. 오늘은 또 인터넷 쇼핑도 있고요. 이때 절제하지 못하면 쇼핑 중독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틈만 나면 또 텔레비전이나 연속극, 오락 프로그램 등 또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다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진리의 자유한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이런 것을 취하는 것이 꼭 가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밀려오는 매스미디어, 즉 대중매체를 통해서 무수한 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더더욱 경계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령 건전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있어서 쇼핑을 한다거나 잠시 휴식 시간 동안 건전한 오락을 취하는 일이 꼭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것에 지나치게 빠져들어서 절제하지 못하고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가령 여러분 어떤 텔레비전에 빠져서 기도 시간에 늦거나 예배 시간에 늦는다거나 이것은 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 성령의 충만함도 떨어지게 되고요. 또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도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 세상에서 무더운 비진리의 모습들,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것이나 은혜롭지 못한 모습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온영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다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먼저 이러한 세상적인 모습들을 회개하고 더욱 경건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세상에서 묻은 죄의 더러움,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예배 전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이 예배를 시작할 때도요, 미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허둥지둥 예배 시간에 맞춰 나와서 간신히 지각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1, 20분 전에 미리 나와서 준비를 해야 하죠. 그래서 예배에 합당한 심령이 되도록 자신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은 먼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대체로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를 먼저 할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한 예배 임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죠.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거나 혹여 깨닫지 못한 가운데 세상 풍조를 쫓아 취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드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회개로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가죽을 벗기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때 향기로운 예물로 갖춰져서 아버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재물의 가죽을 벗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재물의 모든 부분을 부위별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자르며 엉덩이살, 옆구리살, 내장 이렇게 부위별로 자르게 되죠.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도 재료를 통째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부위별로 먹기 좋게 준비해 드리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도 이렇게 각을 떠서 올리는 것입니다. 재물에 각을 뜬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여러 순서로 나누어 구성해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묵도로서 예배를 시작하여 주기도문이나 축도로 마치게 되죠. 그 사이에는 말씀 선포도 있고 대표기도, 찬양, 성경봉도, 헌금기도 등 여러 순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순서에는 다 의미가 있죠. 이렇게 일정한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재물에 각을 뜨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한 번제는 재물의 모든 부위를 불살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지각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고 해서 예배 도중에 나가는 등의 행동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봉사나 안내 등 특별한 사명으로 인해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거나
먼저 나가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또한 구역예배 등 그와 같은 예배는 주중에 드리는 예배인데요. 예배를 사모하지만 직장일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늦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예배의 향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순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그것을 아버지께서 열납하신다는 것을, 즉 그 향을 기뻐 흠향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사람 편에서 소홀히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소의 번제를 드리는 절차 중 이제 일곱 번째는 제사장이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단 위에 불은 영적으로 성령의 불을 뜻하며 불 위에 놓은 나무는 바로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의미합니다. 66권 성경 안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장작으로 쓸 나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는 것은 영적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양식 삼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에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해하게 되고 엉뚱하게 풀이합니다. 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양식 삼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머리에 담을 수는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 없이는 마음에 영적으로 양식 삼아지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한 예를 들어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도 난해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구약의 선지자들은 물론이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 속에 영적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나중에 난해 구절 강의에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간단히만 정리해보면 먼저 여기서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성으로서 영적인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에 이를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핍박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안에서 순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들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세상의 지식과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면 능히 깨달을 수가 있고 중심에서, 마음 중심에서 믿을 수가 있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야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주십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안에 전달되고 심어지며 우리가 영적으로 양식 삼아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소의 번제를 드리는 방법 8째는 제물을 불 위 나무에 버려놓습니다. 레위기 1장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했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각을 뜬 부위들을 순서대로 놓고 머리와 기름도 버려놓아야 합니다. 곧 제물을 이렇게 해서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머리를 불사른다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비진리의 생각을 태워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머리에서 나오는데요. 생각 속에서 대부분의 죄가 시작되죠. 세상 사람들은 행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미움을 마음에 품던 것만으로도 살인과 마찬가지의 죄라고 하십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품었을 때, 그걸 생각으로 지었을 때 그것이 비록 행함으로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손과 발로 행함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생각 속에서 지은 죄도 다 대속해 주셨죠. 행함으로 지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이고 머리로 지은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가시관을 쓰심으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생각으로 지은 죄를 사함받은 우리는 오늘날 짐승의 머리를 태워서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짐승의 머리를 불사르는 대신에 우리의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워드리면 되죠. 곧 범사의 비진리의 생각을 버리고 진리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범사의 진리로 생각하면 비진리의 생각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잡념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잡념을 버리고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름을 불에 사릅니다. 기름은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진액이요, 곧 생명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진액을 다하여 우리의 희생제물이 대신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 짐승의 기름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단지 입술로만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그칠 수는 없죠. 정녕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즉 내 죄를 대속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진액을 다해서 곧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액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담아놓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이루어갑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이루어야 생명과 능력이 되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1장 9절 전반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머리나 기름, 각 뜬 부분은 그냥 드렸는데 깨끗하지 않은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 드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물로 씻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더러움을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씻어내야 할 더러움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행위적으로 번제물에 더러움을 씻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마음의 더러움을 씻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 하여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 배설되어 나오면 그만이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정녕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 20절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오 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씻어야 할 더러움은 마음의 죄악입니다. 물은 곧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진리가 임하긴 만큼 더러운 죄악이 배설되고 씻겨져 나갑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양식 삼고 행하면 대신 미움이 빠져나가죠. 겸손을 양식 삼으면 교만이 버려지고 진실을 양식 삼으면 거짓과 간사함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진리를 양식 삼고 행하는 만큼 죄성이 벗어지고 신앙이 성장하여 주님을 닮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따르며 육적으로도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는 것은 물론 분야분야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은 후에
제사장이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 불로 태워야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죠. 화제란 말 그대로 불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번제에 관한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불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만사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린 그 짐승의 냄새를 맡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의 올려지는 마음의 향을 받으시죠. 얼마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지를 보시며 그 마음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배를 얼마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지 그 마음의 향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소 외에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들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따라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각 사람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또한 각자의 믿음의 분량도 고려해 주십니다. 구약에서도 번제를 드릴 때 예물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는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중심을 다해 드렸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재물은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재물을 드릴 때라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항상 거룩하고 온전해야 합니다. 새를 번제로 드리는 방법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와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물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